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법제화 실천, 오늘은 제2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의 법원 해석 분류책인데요. 먼저 1강에서 법률의 일법 절차와 일반적 분류체계,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만은 2강에서는 사실상 이제 법학개론을 공부를 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의 기본적인 이제 법의 원천, 해석 방법, 그다음에 이제 분류체계를 해서 법의 접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그런 강의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럼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은 사회복지법의 법원 해석 분류책인데, 사회복지법의 법원, 법의 원천이죠. 예, 성문법이냐, 뭐 불문법이냐, 법의 사회복지법의 해석, 요건 해석이냐, 물리 해석이냐 이런 부분, 사회복지법의 분류 문제, 예, 상위법이냐, 특별법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분류체계.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체계 이런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먼저 사회복지법의 법원입니다. 법원의 개념, 이제 법의 원천이죠. 이제 Social of Law라 해서 법의 연원을 줄임말로 법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법의 존재 방식이죠. 존재 방식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규모로서의 법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과 불법형법 형식으로 다 이제 존재하는데, 이러한 법이 사회규모로서의 국가 또는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 정책 목표, 또 국민을 다스리는 규범으로서의 행위 규범으로 존재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의 개념, 이런 것을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법원의 개념으로서 이제 성문법원이죠. 성문법이랑 입법기관, 즉 국회나 지방의회 같은 이런 입법기관에 의해서 특별한 재정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문자의 형식을 갖춰서 문서로 규율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 외에 법률이 이제 한 4,900여 종이 있죠. 예, 그래서 오늘날 현대복지국가 대부분은 제정된 성문법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성문법주의, 법률주의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의 경우에는 뭐 불문법원을 폭력하는 추세도 들어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영국 같은 나라 이런 법이죠. 예, 그런 추세가 조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에서 규율되고 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제의 성문법의 종류는 헌법과 법률, 그 다음 명령, 자치법규, 국제법 체계로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성문법원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헌법이죠. 네, 헌법은 국가의 존립 목적을 갖다가 규율하는 법이죠. 그래서 국가와 국민 간의 어떤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이고, 한 국가의 조직과 통치 작용을 규정한 최상위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반한 그런 다툼이 있어도 헌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갖다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헌법소원에 의해서 채택된 그 부분은 법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러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느끼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서 아주 강력한 최상위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생존권 조항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19년 독일의 헌법이고, 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생존권 조항이 규정된 이래 헌법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치의 그 철학을 법에다가, 법의 철학에다 담은 것이 이
생존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의 근원,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이제 국회의결을 거쳐서 재정 공포된 법이고 이제 일종의 실제법이죠. 그래서 헌법에 이념에 부합해야 되고 하위명령과 자치를 끼해서 어떻습니까? 보다 더 우월한 상위법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실정법, 개별법들이 보통 여기에 통상적으로 속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기본법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이러한 법이 실제로 법률의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정책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이 기본적인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책이 제도가 펴나가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권리의 의무를 더 규율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 행정기관이 즉 재정은 법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부의 장관들이죠. 국무회의에 들어가면 이제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산하의 각부의 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현재 체제로만 한다면 16개 부처의 장관이죠. 이 부처의 장관은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 법률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국회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의 법률의 형식만 제정하고 아주 실제로 이제 아주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디테일한 부분은 각 행정기관의 명령으로,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백과사전식으로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법이 너무 방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운영하는 법에서 효율성이 이제 떨어지는,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의 기본 틀만 갖추면 그 다음에 운영하는 절차와 어떤 방법, 규율하는 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정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주체는 대통령령, 대통령 시행령이죠. 그 다음에 총리령, 각부 장관의 부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사회복지법원에서 명령은 시행령이죠. 국민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보면은 대통령은 국민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령을 만들게 되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법 절차라든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문서의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룰 때는 시행규칙에서 장관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걸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제정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동복지 시행령은 아동복지법의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성복지법이다 이러면 시행령은 대통령, 시행규칙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자치법규가 되겠습니다. 성문법원 중에서 네 번째 자치법규인데요. 이러한 자치법규는 자치단체가 법률과 명령이 범위에서 국회에 하는 일을 이제 지방회에서 하는 거고 대통령이나 각부의 장관이 하는 것이 이제 자치단체 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과 명령의 범위에서 제정하는 자치규범위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속지주의 원칙에서 그 자치단체 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를 갖다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즉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원도 같은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회에서 이제 강원도 조례를 만들고 또 시군은 어떻습니까? 지방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신 이러한 것은 그 법령의 특성상 그 지역 내만 효력이 있는 속주지의
범주를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자치단체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제정한 법규입니다. 자치법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례가 이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됐다면 자치단체 장은 여기에 맞는 후속적인 내부적인 어떤 그 명령 체계, 예, 규칙 체계, 예, 시행령 체계 이런 것이 이제 규칙으로 만들어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자치단체 장이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은 규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 위에 법률이 있기 때문에 즉 상위법이 또 있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의 어떤 제한 새로운 어떤 무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예,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 이 권한을 위임 권한을 벗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조례로서 예, 존재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이죠. 예, 불문법은 예, 주로 이제 영국 계통에서 이제 많이 이제 운영되어 왔던 그런 형태인데 문서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법이죠. 성문법은 모든 법률 관계를 다 문서로 이렇게 하지만 불문법은 통상적으로 법률서 하지 않았지만 제정된 형식을 갖춰주지 문서로서 어떤 형식을 갖춰주지 않았지만 오랜 역사적 전통에 있어서 꾸준히 내려와서 어떤 규율된 그러한 법령으로서의 이제 다듬어진 그런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성문법이 다루지 못한 부분을 부문법이 보충적으로 법의 가치를 법의 어떤 이익을 법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본다면 이런 것이 이제 보충적 기능을 하면서 법령의 목적하는 바를 갖다가 규율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불문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원은 뭐 일반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흔히 이제 간섭법, 판례법 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섭법에 의해서 오랜 전통에서 이제 내려왔던 그러한 부분, 어떤 판례가 있어서 판례법에 의해서 이제 상급심이 하급심을 구별하는 것, 이 판례가 한번 통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판례를 벗어난 행위는 절대 법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그런 형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조리라 그래서 사회상규, 사회통념에 벗어나는 그러한 법은 기능이 사실 법률로서 어떤 그 효력을 다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다 버린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법도 이제 종류상으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면 관습법이라 그래서 관습법은 사실상 관행이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묘기시권이라 그래서 이제 토지에다가 묘소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20년 동안 분묘기시권이 있어서 함부로 타자가 남의 땅에다 이렇게 해도 함부로 파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관습법으로 오랜 전통으로 이제 갖고 내려왔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불문법으로 이제 규율에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습법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불문법주의 국가에서는 법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불문법에 간섭법을 인정하고 있지 성문법이 이미 존재한다면 성문법을 다 따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 역사가 짧아서 사실 법원에서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법이죠. 판례법은 법인이 내리는 판례를 법규로 보는 것으로 통상 최종심인 대법원의 어떤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법령에 문제가 있을 때 재판에 이제 하급심이든 상급심이든 다투다가 문제가 있으면 헌법소원을 갖다 제기하면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 판결이 이제 귀속돼서 새로운 판결을 해야 되는 부분. 또 대법원은 어떤 상급심 제도에 의해서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다면 대법원은 예,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 구상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어떤 가치관에 20년이 30년이 쭉 내려왔던 어떤 그 사회상규가 법원이 이제 새로운 판결에 의해서 좀이 가치의 어떤 법익의 가치를 갖다 바꿔야 되겠다 하면 어떻습니까? 대법원에서 9명의 대법관들이 전원 합의체 넘겨가지고 새로운 판결을 하게 되죠. 그럼 새로운 판결이 예, 그 전에 종전에 이루어졌던 판결을 갖다가 예, 배제시키고 새로운 판례로서 이제 법리 지향하는 새로운 목적과 가치를 갖다가 예, 정량화시키는, 규율시키는 그런 형태는 이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판례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영국과 미국 밖에서는 판례가 굉장히 구색이 강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법주의 국가로도 판례의 모범성은 부정하고 있지만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급법원의 판례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상법주의도 판례의 법원성은 이제 뭐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판례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는 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급심은 고등법원에, 지방법원은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상급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삼심제도에서 이제 1심, 2심에서 이제 번복이 되고 또이 2심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인 3심에 와서 번복이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 고등법원까지는 사실심과 법률심을 갖다 다루는 그런 체계고 대법원은 어떻습니까? 사실심,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지만 법률에 위배됐냐 아니냐를 따진 부분에는 대법원이 이 판을 가지고 하급심을 갖다 구속하고 번복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판례의 구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리입니다. 리선에서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제 판단이 가능한 본질적 이치, 가치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사물의 어떤 도리, 합리성, 본질적인 어떤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사회상규, 또 사회통념상 운영되어 왔던 오랜 전통적인 어떤 관습, 관례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법에 의해 어떤 본질적 권리,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이제 합리성을 가지고 운영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법, 관습, 판례법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조리가 이러한 조리가 결국은 보충적으로 법원이 될수 있어서 판례에 이런 것이 이제 대다수 상급심 판례에서 이게 원인되기도 합니다. 예, 판사가 원행해서 이렇게 이 현행법은 이렇게 돼서 구성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은 없지만 조리상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판례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채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이 바로 민법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었으면 감수법에 의하고 간수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리의 법원성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민법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상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규율할 때 판례를 이제 원행할 때 예, 어떻습니까? 상법도 예, 상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을 따른다. 민법에 의해 따른다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어떻습니까? 바로 민법의 제1조에 의해서 민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라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는 것을 다 운영한다는 얘기죠. 예,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에는 국제사회, 국가 사이의 어떤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사실상 실정법 체계에 가깝다. 그래서 국제법에는 국제조약과 국제간수법이 있는데, 흔히 국제조약은 나라 간의 어떤 조약, 협정, 협약, 약정, 규약 등그 명칭이 어떠하더라도 다양하더라도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어떤 국제기관 사이에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가지고 서로 합의를 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제인권규와 이제 국제인권규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가 적용했다. 아동권리협약을 갖다 체결해서 적용했다. 사회보장협정을 갖다 뭐 영국과 미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러한 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헌법에도 예. 이렇게 조약협정을 맺은 것은 결국은 예. 국내법과 동일한 법률을 가진다. 이렇게 규례하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조약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 법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것이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의 비준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의 그 실측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어떤 비준과 입법 재정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있었다 그러면 이 조약은 결국은 법률로서의 효력을 외관상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규에 이제 국제간섭법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이제 법으로 일반 관행이 증명된 관습법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국제간섭은 묵시된 조약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독립된 법 형식으로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헌법 제6조 1항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헌법 제6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비춰볼 때 이렇게 헌법에서 나라 간에 어떤 국제협약기관 간에 체결 공포된 조약과 또 서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떤 국제법규를 이제 인정해 줬다. 영국의 어떤 국제법규를 독일의 어떤 국제법규를 승인해 줬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독일법이 영국급, 미국급이지만은 그러한 법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간의 어떤 조약이 체결된 나라 간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보호장치, 예, 의료보호장치 같은 것, 권리의 사회보장, 복지에 관한 부분, 또 이제 여러 가지 권익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그 권리를 갖다가 의무를 갖다가 규율하는 그런 형태로 존재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법원의 원천에 대해서 조금 더 리뷰하게 되면 네, 성문법이 있죠. 성문법의 가장 최상위 법이 바로 헌법이죠. 그래서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이 헌법이 위임해서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 의결을 거쳐 재정 공포된 법, 국민의 의결을 거쳐서 왔다든가, 국회의원이 10인 이상의 이제 의안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본회의 각 소관 상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재정 공포되고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 10월 이내 또 공포하게 되면 20일 이내 효력을 발생하는 그러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것, 사회복지사법, 개별사회보험법, 개별공공부조법, 개별사회서비스법 모든 것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체계죠.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한 법규죠. 그래서 대통령이 시행령이고 그 다음에 총리령이 있고 부령으로서 시행규칙이 있죠. 각부의 장관이 발효하는 이런 것.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외관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총리령과 부령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총리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해당 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총리령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 부처가 이제 부형렬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같이 다뤄야 할 때는 할 수 없이 총리령으로 이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죠. 이런 복합적 개념이 여기서는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아동복지부 시행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 예.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치법규라 그래서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의회면 도의회, 시군의회면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자치법규다. 또
어떻습니까? 규칙은 이 자치단체장이 도지사든 시장 군수들이 법령 조례가 위임해줬을 때 그러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행 절차와 시행의 어떤 범주 범위 내에서 규율하는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장치 마련을 위해서 자치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규칙입니다. 법 체계를 본다면 조례는 법률이고 규칙 바로 명령 체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나눠지게 된다.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이죠. 불문법은 간수법. 예, 사회인의 사실상 관행이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행위심에 따라서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 불문법이 있고, 판례법은 법원에 내린 판결이 결국은 법으로 보는 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판례죠. 구속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결정에. 네, 이런 것이 있고, 조리법은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이 가능한 본질적 이치로서 이제 관습법이나 판례법이 없을 때 민법 제1조 규정에서 조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상규, 사회통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가치, 실현가치를 갖다가 따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이라고 해서 국제조약에 의해서 국가 간의 어떤 맺은 문서, 합의, 또 비중 국가 간에는 이러한 구속력을 갖춰서 협정, 협약, 약정, 규약을 불문하고 형태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어떤 맺은 협약, 또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맺은 협약, 이런 것이 다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간수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과 법의 일반 원칙의 국제간수법 같은 것, 이런 것이 이제, 뭐 독일 어떤 내 규율을 갖다 우리가 원행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관습법을 갖다 원행해서 썼으니까요. 우리나라 규율이 없어서 이제 그랬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법이 결국은 관습법으로서 국제법으로서의 어떤 성질로서 성격을 가지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다가 가진다.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법령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과 명령 체계. 이걸 총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법전이 있는데요. 법전은 국가가 제정한 통일적 체계적인 선법 그 자체라는 의미, 또그 집합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들어보면 8.15 광복 이후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전이 차례대로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6개의 법전이 완성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전을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분으로 이제 짓는다. 법률, 법규, 명령, 법전 이렇게 법을 갖다가 이제 구분해서 해석하기도 한다. 이렇게 구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법률의 해석입니다. 사회복지법도 마찬가지로 해석에 따라서 이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유권 해석의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권의 해석이라도 하고 이러한 유권 해석은 다시 뒤에 후술하는 입법 해석과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유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개별적으로 유권 해석의 종류를 다시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 형태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 중에 입법 해석인데요. 결국 입법 해석은 법을 만들었던 입법 기관이 국회가 법조문 자체의 해석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특정 사안이나 특정 법규의 내용을 이거 문구로서 미리 규정해 놓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죠. 명료화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법령을 통해서 법령의 용어를 미리 이제 해석하는 것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에 정의를 두어서 사회보장이란 이래서 출산에서부터 이렇게 노령장애 질병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자체가 입법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 정의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여기에 대해서 사회보좌는 가족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 놓은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정의라는 규정을 둬서 사회보장은 이렇게만 해석을 하라 하고 딱 규정 규율해 놓은 것이죠. 이 자체가 법규정이기 때문에 운영할 때 아주 절대적인 강제력을 갖는다, 갖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 해석은 법을 아예 만들 때 2조는 3조의 1조가 보통 목적이라 그러면 2조는 3조의 정의라는 규정을 둬서 정의의 줄거리를 이제 어떠한 특정 부분, 어떠한 영역 부분을 갖다가 무엇하고 칭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해서 해석의 정의를 갖다 미리 규율해 놓는 것으로 해서 다툼의 여지를 갖다 없애버리는 그런 강력한 도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법 해석이라 그래서 법원, 특히 이제 대법원의 판결 형식으로 나타난 법의 해석 형태인데요. 영미 국가 같은 경우에 법원의 판례가 곧 이제 법원이 되기 때문에. 법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사법해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그 독일과 프랑스 같이 대륙법계에 속하는 선진국주의 국가에서는 영미법 계통과 달리 이제 판례가 완전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사법해석이 실질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랑스 독일 계통의 선진국주의를 따르는 국가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사법 해석에 의해서 당해 사건에 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구속하게 되므로 그 범주에서 사법 해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선무법이지만 보완적으로 사법 해석을 많이 따르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법익, 법률에 의해서 어떤 국민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치 구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해석은 말 그대로 행정관 측에서 행해지는 해석입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관 측에서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해석의 어떤 방안, 절차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다툼이 있기도 하겠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하급심은 하급 관청은 상급 관청에다가 감독관이 있으니까, 감독관이 있으니까 질의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갑설을설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질의 회신문 형태로, 해답 형태로 또는 훈련 형식으로 해서 법 집행적 당, 행정 단계의 지침을 법의 어떤 해석의 지침을 갖다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법 집행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행정 해석에는 이의가 있을 때, 이 행정 해석에도 이의가 있을 때, 국민이 어떤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는 구제 수단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행정 쟁송 절차입니다.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우회해서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 때는 사법부에다가 이 소송 절차에 의해서 변경 취소를 구하고 그런 것이 사법부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왔을 때는 새로운 해석을 갖다 따라주는 최종적인 구속력을 이제 가지기 때문에 결국 행정 해석에 대한 구속력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이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리 해석이죠. 항리 해석이라 그래서 항리 해석은 법학자가 학문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법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과 달리 강제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런 무권 해석이라고 볼수 있지만 항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법규범의 어떤 의미 또는 그 내용을 학문적 입장에서 이제 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론적 체계적으로 모순없이 이제 인식하려고 하는 법의 어떤 가치 실현 실천적인 어떤 목적 이런 것을 이제 첫째로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권 해석과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이 항리 해석이 근원적으로 이제 법의 가치를 구현하는 목적을 갖다가 해석하는 그런 줄기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리 해석의 성과는 흔히 학술이라고 이제 많이 칭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다수의 법학자가 지지하는 학설은 어떻습니까? 학설인 통설은 법 해석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제 결국 사법부에 갔을 때 사법부가 이법 해석의 어떤 큰 줄기 원천으로서
상당한 유력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리 해석은 다시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은 이제 구분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은 이제 후순하는 걸로 다시 한번 또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리 해석에서 이제 물리 해석을 이제 보는 그런 부분인데요. 물리 해석은 말 그대로 항리 법학자가 해석을 하는데 물리를 따지는 거예요. 즉 법령을 구상하고 있는 자구, 법규의 어떤 자구나 문장의 뜻을 문법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사회 통념에 따라서 밝혀서 확장하는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논리 해석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떤 개념으로서의 법 해석의 1단계로서 상당히 그 논의의 어떤 가치, 법의 어떤 구현하고자 하는 법이 가치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이 결국 물리 해석, 엄격하게 물리 해석을 했을 때 문법적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자구가 가지는 어떤 그 의미 이런 부분에서는 법령의 어떤 제정 당시의 뜻을 이제 해석해야 된다라는 입장 이런 현실적인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서 상당히 그 제도적으로 본다면 정책적으로 본다면 현재의 의미로서 이걸 해석해야 된다는 입장과 상당히 대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은 새로운 현실의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서 현재의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라는 데 이제 통설이 조금 해석상 통설이 더 원형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취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해석은 논리적으로 문법적인 체계 해석, 자구 해석을 이제 따지면은 그 상당히 엄격하게 따지면 그 법익을 갖다가 이제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입장이 현실의 사회적 수요가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이제 현재적 의미에서 이제 국민의 어떤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해석한다 그런 입장과 대립했을 때는 권익 보호를 갖다가 더 신장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사회 가치가 변해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법익에서 우선적으로 운행해줘서 후자가 이제 통솔로서 채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물리 해석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 해석이죠. 그래서 법령의 어떤 의미 내용을 문법적 의미인 물리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자구 해석에 아무 이제 치우치지 않고 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형식 논리에 치우치게 되면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게 되는,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이고 목적론적 해석을 가미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어떤 꼭 조항이 있다 이런 법 문구에 너무 치우치면 앞뒤 다른 조항에서 법익을 다루는 가치의 의미를 갖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논리 해석은 그러한 앞뒤 법의 어떤 체계 다른 조항에서 가치라도 구현했던 그 가치까지도 같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이제 해석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 해석은 확대 해석, 축소 해석, 물론 해석, 반대 해석, 보정 해석, 유추 해석, 연역 해석 등으로 구별해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유권 해석은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을 해서 입법 기관이 해석하느냐, 사법 기관인 대법원의 어떤 판결에 의해서 따라주느냐, 행정 관청에서 지리적 공문으로 이제 운영되느냐 이런 형태였고 항리 해석은 이렇게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으로 봐서 물리 해석은 법령에 구성해 있는 어떤 자구나 문장의 뜻을 가지고 이제 사회 통념에 따라서 밝혀지는 그런 확장적 개념의 어떤 해석으로 이제 하느냐 아니면 법의 의미의 내용을 문법적인 의미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논리적 법칙에 따라서 법이 갖고 있는 전체적 어떤 해석을 갖다 따라주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해석의 종류 체계를 다시 리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법의 적용은 법의 내용을 사회생활의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실현시키는 것, 3단 논법적인 어떤 추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법이 적용될 구체적인 사실을 확정하고 사실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된 사실에 근거해서 적용할 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법의 규범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법의 규범을 발견해봐서 이렇게 해석해서 확정된 구체적인 사실을 법에다가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 법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실의 확정 문제는 사실 문제, 법의 어떤 발견 해석 적용에 대한 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상 재판부, 사법부에 가면 1심과 2심에서는 이 법률 문제가 사실 문제에서 많이 다루어지는데 사실 문제에 많이 다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3심제인 대법원에 가게 되면 사실심은 1, 2심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재정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다 다뤄봤기 때문에 어떤 것이 증거 취소의 문제이냐 없냐 이렇게 다 이미 사실 문제는 다 다루게 됩니다. 더 이상 다루지를 못합니다. 대법원에 가면 결국 법률 문제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냐 없냐를 갖다 따지게 됩니다. 이러한 법, 적용의 어떤 체계 문제, 이런 것이 법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의 확정입니다. 법을 이제 적용받게 될 사실의 존재 유무와 사실의 존재 등을 확정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발생한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치 있는 사실만을 선택해서 확정하는 법적 인식 작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의 존재는 자연적으로 인식하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존재 주장 근거가 되는 것이 어떤 증거, 간혹 증거의 입증을 면하기 위해서 법은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추정하거나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의미를 갖다 이제 따지게 되고 증거 취사, 즉 증거 채택 이런 걸로 인해서 다투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통 법원이 지방법원의 1심과 고등법원 2심까지 사실의 확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은 이제 추정이라 그래서 법이 당사자의 입증이 이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나 또는 공익상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실의 어떤 존재했다, 사실이 존재한다,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다를 일단 가정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 추정한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자가 반증을 제시하면 이 전복되는 겁니다. 추정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추정을 일단 해놨다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자가 제3자가 반증을 제시하면 그 증거에서 이 추론은 깨지는 것이죠. 이런 것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주입니다. 공익 또는 기타 사유로 사실의 어떤 진실 여부를 여부 관계없이 일정 사실을 기정사실로 확장한 것이죠. 그래서 관조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법률에 간주한다 또는 이렇게 본다라는 용어가 많이 이제 나오는데 또 예를 든다면 이제 시군의 복지단체 공무원이 사회복지사업에 의해서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라는 게 추론이 있어요. 간주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기정사실로 이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의를 얻는 경우는 그 보호대상자 신청한 걸로 간주하도록 돼 간주하기 때문에 간주는 반증에 의해서 전복될 수 없습니다. 아까 앞서서 봤던 추론,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강력한 반증이 있으면 전복이 되는데, 바뀌지는데, 간주는 이런 간주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증에 의해서 전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간주는 이러한 어떤 절차법에 따라서 이런 것을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서 제도적고 보조장치를 갖다가 이렇게 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법을 해석하거나 운영할 때 간주한다, 무엇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을 잘 살펴봐서 그것이 이제 사회 보장 체계, 복지 제도의 서비스 체계의 수급권자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로 해석을 해주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위법과 하위법이죠. 법은 그것이 존재하는 형태에 따라서 수익적 유기 질서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상위법과 하위법 관계에 있죠. 헌법과 법률, 명령,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치법과 조례규칙, 이런 것은
위계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죠. 이러한 하위 규범들은 상위 규범에 구속돼서 이걸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규범을 법률이라든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자치국규가 법률이나 헌법을 위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위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헌 재정신 법률 신청 제도라는 게 있고 이제 상급심에 가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서 헌법소원 제도, 대법원에 가서 법률 심사 제도라는 게 있어서 상위법의 왜 위배에 대해서 이렇게 운운했을 때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 규정은 이런 해석은 깨지는 번복이 되는 그런 형태대로 많이 이제 운영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의 규정을 위반한 하위의 개별 사회복지 법률은 위헌 법률에 대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의 추상성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라는 규정, 원칙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것과 특별법입니다. 법은 효력이나 이제 법 적용 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이 있고 특별한 규정에서만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제 운영되는 특별법으로 이제 나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법이란 법의 효력이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넓게 아주 넓은 범주에서 통용되는 적용되는 그런 법이고 특별법은 특별한 어떤 일정한 사람, 특별한 상황, 특별한 장소에만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특별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염두에 잘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이유는 법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항이 일반법과 특별법에 모두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서 우선해서 적용해서 그 특별법을 보호, 특별법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우선 적용함으로 인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죠. 제도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과 특별법은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 상대적 개념으로 비교 대상에 따라서 일반법이었던 법이 특별법이 될 수도 있고 특별법이었던 법이 일반법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보장기본과 비교하면 특별법이죠. 장애인복지법이 사회보장기본보다 더 우선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과 비교할 때는 일반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법이 장애인 복지법보다는 더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법에서 상당히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해석의 틀 이런 것도 염두에 잘 두시고 제도 운영을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칙법이라는 것이 있고 예외법이 있습니다. 원칙법이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이제 흔히 원칙이라고 그러고요. 예외는 그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칙에 대한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달리 예외법은 원칙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함으로 인해서 원칙법이 예외법에 대해서는 보충적 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 예외법에 바로 도입해서 운영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보여주는 단서조항은 예외법을 말했습니다. 어떤 예를 든다면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다만 단 이래서 이제 을을 하는 것은 그걸 하지 아니하다라고 딱돼 있을 때는 이 단서 규정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태대로 법을 제도를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림법과 임의부입니다. 강림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요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헌법, 행정법, 형법 같은 공법이 있고요. 임의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건 흔히 사법이라 하는데 민법, 상법 같은 이런 사법이죠. 공법 체계와 사법 체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행법, 임의법과 이제 다르다. 임의법보다는 강행법이 좀더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임의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래 법은 권력관계에 근거를 해서 강행된 것이 이제 일반적이지만 공적 질서와 무관한 개인적 관계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자치를 허용한 것이 오히려 사익과
사회질서 유지에 더 적합하고 법의 명제에 따라 합치된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민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강행법을 배제시키고 이민법을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죠. 개인 간의 어떤 재산 문제라든가 어떤 회사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민법과 상법에 의해서 이렇게 권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강행적 규정인 성격이 되지만 보호적 측면에서 본다면 임의성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법은 강행법과 임의법을 함축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사회법인 것이죠. 사회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법과 국법입니다. 말 그대로 신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고 국법은 신법에서 폐지된 옛날 법입니다. 그래서 신법은 시행 시기와 국법의 종료 시기에는 상호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존재의 어떤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신법에 등가 규정 또는 부칙을 둬서 종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에 대해서 권익을 권리를 의무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경과중을 줘서요. 또 이런 것이 있고 형식적 효력이 동등한 법 형식 사이에서 법령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됐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간적으로 하면 시대적으로 나중에 제정된 것을 어떻습니까? 먼저 제정된 것보다 우선에 적용하는 이 법의 어떤 다툼이 있고 영역의 권리 의무의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모순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사법부에 가면 해석의 유권 해석이나 이런 해석을 따르게 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을 갖다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법을 정의한다, 운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 체계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하나의 법전으로 이제 체계화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법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그 분류에 따라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즉세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법 규정에 의해서 이제 정해놓고 있고 분류를 또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어떤 권리라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 전체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어떤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제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 기본법의 어떤 특성이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어떤 권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하고 추진하는 이런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이 규정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법 체계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제 헌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생존권에 대한 생활권에 대한 이런 부분 이런 것에서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자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사회 통합과 인티그레이티드 소셜 인티그레이티드죠. 사회 통합이죠. 국민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회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 가치입니다. 사회 공공적 가치죠. 사회복지가 가지는 궁극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이란 아까 3조의 정의에 대한 규정 부분이었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출산에서부터 빈곤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의 유무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총체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상당히 함축하는 의미가 깊고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체계에서 가장 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마련된 사회보험법이죠.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국민의 어떤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법은 독일에서부터 잘 발달이 되어서 영국, 미국까지 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 이런 것을 의미 깊게 되새기면서 사회보험법에 관련되는 법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법, 학교 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후순환 강의에서 이런 실체법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법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에 정의된 공공부조라는 것은 국가나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이 책임을 지는 책무성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러한 공부제에 관한 법률이 바로 이제 생활보호법이 1999년도 IMF가 왔을 때 이제 대량 실업 사태가 결국은 국민 개개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국가의 어떤 제도 형태의 틀이 무너지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제 틀을 크게 신장시킨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이런 것이 이제 제정돼 와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법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죠. 사회보장기본법에 정의된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사회서비스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디펜스할 수 없고 민간 영역 부분이 아닙니다. 민간 부문이 사회복지시설 같다, 뭐 주간보호센터든 야간보호센터든 이런 것을 이제 재활복지센터든 이것을 운영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모든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 서비스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사회 서비스는 관련되는 법이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할수 있는 법인과 개인이 할수 있죠. 이런 것을 이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서 할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지 수혜자별로 클라이언트 유형별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보건법 같은 이런 법률에 해서 개별 법령이 22가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대표되는 사회서비스법은 근본 강의에서 조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다시 리뷰해보면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법을 통하는 것인데 포괄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다시 사회보험이라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무원연금법, 이러한 군인연금법까지 통하라고.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법이라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까지 다 다루게 됩니다. 이런 공공부조정책의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법이라 그래서 클라이언트 유형별로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영유아보호법, 입양특례법까지 정신건강까지 이렇게 22개 법률 체계로 갖춰지고 있다. 라는 것을 다시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법원 해석 분류체계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지금 바로 앞서서 봤던 사회보장기본법 체계의 그세 가지 영역, 사회보장기본법 체계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1페이지 이내로 요약한 리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의 강의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